유 광고! 몇 주 전 어떤 완아나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아나에게 광고주가 찾아왔다. 여 광고 좀 하니? 나 유명한 사람인데 광고 고? 네, 좋아요. 그렇게 광고가 성사됐다. 17일에 광고가 잡혔어요. 광고는 쿠키런 킹덤입니다. 그래서 쿠키런 오늘 밤부터 깔아서 좀 해보려고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하자. 뽑기 해보자. 오, 10회 뽑기 해볼까? 야, 여기 너희가 말했던 3대 쿠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다. 어, 뭐야? 바다는 언제나 흐르고 뭐야? 있죠. 뭐야? 왜? 왜 뭔데? 뭐야? 좋은 거야? 당신은 우와, 레전더리야?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영치어 필수 쿠키라고 이게? 존나 좋은 거야? 나온 지 얼마 안 돼 사기급이라고? 아니 뭐 이거 대단한 건가? 그냥 한번 돌리니까 나오던데? 무료로 나온 거? 뽑기 한번 더 해볼까 얘들아? 좋은 거야? 잠깐만 님들, 저 이거 다 모은 거 아니에요? 바다 요정 쿠키 한 번 더? 운영자님, 저 사람 핵싸요. 또 쓴 거라고? 아, 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맞나? 아니 누가 한 번 더 뽑아보면은 그 확률의 소중함을 안다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집은 하나인데 쿠키만 겁나 많네. 자, 오늘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쿠키런! 내가 사전 예습을 아주 조졌던 쿠키런! 제가 오늘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어요. 쿠키런 쿠폰을 여기다 달아놓을 겁니다. 광고 때 이게 빠지면 섭하다고. 이거 유튜브에도 좀 이렇게 써줘야 돼, 잠깐. 3초! 1, 2, 3, 땡!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몰라요? 소닉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것도 시대 지난 말이긴 하지만은 요즘 빠르면 어우 우사인 볼트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 때는 막 소닉이었어. 소닉 어디 뛰어간다 그러면 저기 소닉 지나간다,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러면 소닉처럼 도망간다 막 그러면 소닉처럼 썼는데, 내가 초딩 때 별명이 바람 빠진 소닉이었거든.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발은 개빠른데 뭔가 열심히 뛰는데 느렸어. 오늘 소닉의 이제 쿠키런 이거 하면서 내가 또 쿠키런 가차를 좀 돌려봤는데 놀라운 시작을 했었어요. 나는 나를 믿어. 바다의 요정 그 친구는 뉴비를 위해 지원되는 캐릭터가 분명해요.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가지고 소닉과 쿠키런 킹덤 콜라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차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소닉을 뽑는 법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야 이거 달토끼로 뽑을까 그냥으로 할까? 누구야? 글사탕 패키지 사면 호구인데 이 사람 쿠키런 킹덤 하길래 광고 받았다고 생각했어. 야 핵쓰지 마라 알려나. 패키지 마. 발 왜 이렇게 쉬워? 일단 저는 소닉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그걸로 부족하다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문제야. 게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얻어볼까요? 아, 여기서 뽑는 건가? 소닉은 링을 써서 랜덤으로 나오는 에메랄드 7개를 모아야 한계다. 여기! 가 아니고 여기. 가 아니고? 어, 저거! 아, 그래, 저거 하나 아니야? 방금? 에메랄드 하나 나왔잖아. 현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게임을 먼저 해가지고 에이? 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 본캐들로 이제 하면 되겠구나. 자, 저는 3일차 뉴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초보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쉣! 오, 쉣! 오, 야! 야, 부금이 살아! 야, 심장 울려! 어, 뭐야, 센 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오호! 이거를 최대한 깨놔서 저기 링을 좀 얻어놓으면은 소닉을 뽑을 수 있을 거야. 다들 어디 갔지? 바로 다시 까도록 할게요. 세 개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개 나왔지? 야, 솔직히 하나만 더 사자. 내가 다 사진 않을게. 간다. 다시 간다. 여섯 개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야! 하나 더 뽑는다. 오, 잠깐만. 야, 이거 운명이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 뽑을 수 있고 보석 두 개죠?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솔직히 주셨잖아요. 주신 거는 제가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시 갑니다. 하나! 진짜! 야, 세 개에 하나! 아! Let's get this party started. 달려와! 와, 스페셜 등급? 잘할 수 있겠지? 소닉! 아, 얘들아! 아무리 저기는 내가 할 거 다 했고.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소닉의 강함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아레나를 너무 높이 올라와 버렸어. 한 번 돌리면 무조건 나온다. 전투력 10만 이하 나와. 가볍게 뭐. 가볍게 뭐. 근데 제가 이긴 거 보셨죠, 여러분? 소닉 덕입니다. 여러분도 쿠키런 킹덤 플레이 해가지고 소닉을 얻으면 저처럼 저로 높은 티어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쿠키런 킹덤을 깔고 플레이 해가지고 소닉을 뽑도록 해보세요. 한 번 더 보여줄까 그러면은? 여기 퓨바 있는데 얘 한번 조져본다. 이거 이기면 인정이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우리는 사실 구체적인 무언가 쫓으면은 그 목표를 잃게 됩니다.
자, 과연 아, 이대로 쓰러질 순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소닉 그리기 챌린지를 하고 우리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죠. 이렇게 선을 따주고 다시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그래서 이렇게 팬아트를 바로 그려드릴 수 있는 광고 인플루언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네